32장이에요. 재활 문막 오유인야. 이 문인즉 글을 한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이 글은 막 오유인야.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겠는가? 글은 그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? 궁행 군자는 즉 오미지 유독코라. 그 몸소 궁자지요. 몸소 행하는,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군자는, 즉, 오 미지 유득. 내가 아직 그것을 얻지는 못하겠도다. 내가 몸소 실천하는 군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. 겸사로 하신 말씀이죠. 막은 의사요. 여기서 말하는 문막, 이 막자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대표적인 게 이제 완전 부정, 그죠? 그래서 막불요, 이렇게 있지 않다, 절대로 없다. 두 번째는 최상급, 막대한, 막중한, 막강한, 이럴 때는 최상급이에요. 그보다 강한 것이 없다. 근데 여기서는 막자가 의사로 쓰여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니겠는가,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. 의사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. 유인은 언 불능 과인이 상가이 급이니라. 유자가 오히려 유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같을 유자예요.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유인이라는 두 글자는 말하되 남보다 지나치지는 않지만 오히려 여전히 남에게 미칠 수는 있다라고 한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. 미지유득은 아직 어둠이 있지 못하다라는 그 표현은 전미유득이니 전혀, 즉 완전히 그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니 개작염지사이. 이 두 표현이, 즉 유인이라고 표현하셨고, 사실은 성인은 남보다 뛰어나겠지요. 그런데 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, 당신이 이미 터득을 하셨는데도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그 두 말씀은 개 자겸지사라요. 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니 조기 견 언행지 난이 만급이니. 그렇지만은, 이 이자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. 그렇지만은 조기 언행의 난이와 완급을 볼 수 있을지니. 그렇죠. 언행, 즉 말하기와 행동으로 옮기기의 어렵고 쉬움, 그리고 그 느긋하고 급한 그것을 볼 수 있으니 욕인지 면기실려라.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상을 힘쓰도록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. 사시왈 문, 문은 수 성인이라도 부불 여인동고로 불순이요. 사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. 문은 비록 성인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, 즉 남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순이요. 사양하지 않았고, 능 궁행군자는 사가이 입성고로 불거하니, 능히 실천하는 측면에서 그 실천을 완숙하게 다 하는 그런 군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, 이것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경지이기 때문에 불거하니,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으니. 유언 군자 도자 3에 아, 무능언이라. 그것은 이 중용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군자의 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세 가지를 다 능치 못하다라고 한 그런 겸사와 같은 말이다 이거죠. 근데 그 세 가지라는 건 뭘까요? 첫째는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하지 못하는 것, 신하로서 임금한테 하지 못하는 것, 다 자신이 몸소 실천으로 옮겨질 것을 아직 못한다라고 한 그런 겸사의 표현이에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
제왈문박오유인냐 궁행군자는 즉오미지유득호람 막은의사오유인은 언불능과이니 상가이급이니라 미지유득은 즉천미유득이니 개차겸지사임 조기견언행지 난니완급이니 욕인지 면기실야람 사시왈무는수 성인이라도 무불여인 동고로 불손이요 능 궁행군자는 사가이 입성고로 불거하니 유언군자도자 삼매 아무능언이라.